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항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물로써 사람들이 깨끗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조가오니 이 물에 항복하시어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샘인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오. 당신의 제단 이 집파들을 생각하시오. 돌아오소서.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의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깨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제약의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러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 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일만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믿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때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대림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이제 네 번 우리가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대림 4주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성탄이 옵니다. 성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가 이 대림절이다. 전례적으로 대림절 시작되면은 이제 성가도 바뀝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우리를 이제 구원해 달라는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고 이때 이 성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를 부르면은 우리들 느낌이 벌써 아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들어서 허락해 달라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속해 줄 구세주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성가가 그 내용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절히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치 눈이 내릴 때 바람이 불면 어지럽게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눈머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지러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 세상에 대한 우울함들, 그런 불편함들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들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우리들 마음이 그 성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작을 합니다. 오늘 금년 2017년 성탄까지 잘 준비해서 기쁜 성탄 받도록 하십시오. 옛적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고대하던 유대인들, 그들 과거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최후의 심판관으로 세상 종말에 이 우주의 완성이 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기다림도 우리가 또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 그래,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복음 말씀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이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전례의 내용이 일컬어주는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두 가지 의미, 과거에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던 그 민족들의 그 마음들, 우리들 같이 기념하고 또 세상 종말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그 영혼이 투상화된 그 시간들이 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대림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늙고 뭐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그 리듬인데, 예,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려요.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데, 그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마디를 우리가 또 그렇게도 알아들어요. 언제 우리의 심판관이신 우리들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맞게 될 우리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만남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만으로 또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본당신부 생활을 꽤 했어요. 제가 지나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던 중에 저 홍천 본당에서 본당신부로 제가 이제 그 봉직을 하던 중에 어떤 장례 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한 신자분이었고 봉송체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할아버지예요. 너무도 가면은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그 방에 들어서면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물론 저를 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모시고 간 성체를 향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착각할 정도로 아니 나를 저렇게 마치 세상에 구세주 모시듯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뭐 몸이 불편해서 성당에 나올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 좋은 일을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5형제가 있었는데 5형제가 모두 다들 열심한 신앙인들이 장례미사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집 장남이 저에게 와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 봉투 안에는 여러분 그 다이어리 있죠? 수첩이요. 예,
그거 한 장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그 안에 볼펜으로 나의 유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 붙여보아라 하고서 유서를 그 유언의 말씀을 남겨놓으셔서 매출한대요. 그 내용이 저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당신 마지막 삶을 준비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유서가 없어도 그 할아버지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어서 능히 짐작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그 할아버지를 대변해 주는 듯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지껏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며칠 안 돼요. 읽는 데는 불과 뭐 한 10초, 15초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홍천분당에 엄마 앞으로 500만원 하고 당부동 성당 내 앞으로 400만원 하도록 부탁한다. 당부성당에는 원지에 있을 적에 100만원 증축비를 냈으니 그래서 1000만원은 하느님 앞에 바치고 남은 돈은 장례에 사용토록 부탁한다.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니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오용제 화목하여라. 나의 유언이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할아버지 통장에는 1000만원 좀 넘는 돈이 있었는데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하고 나머지 장례에 좀 사용해라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오 형제 화목하여라. 그 돈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한 사람 일평생 그 돈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정리하고 또 오 형제에게 뭐 미사 요구 뭐 많은 말마디를 남기지 않았어요. 화목하여라. 오영주 화목합니다.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잘 준비한 바울로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그분의 그 깔끔한 삶의 모습,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 이렇게 보고 전에 김수환 추기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 남기신 유품들 이렇게 보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셨습니다. 똑같이 아주 잘 준비된 삶을 사셨던 분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들 모두의 삶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연말에는 어쩌면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을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들 마음은 더욱더 따뜻해져야 되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대림절 잘 준비해서 기쁜 성탄, 우리 행복한 성탄, 감사드리는 성탄 맞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로부터 사님과 주님들을 심판.
공주 여러분, 전해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바람을 아냅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자이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가두하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덮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